애청자 예체. 아, 두 분은 워낙 뭐 원래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죠? 네, 두 번째밖에 안 돼요. 네, 별로 첫인상도 좋진 않아가지고. 아, 왜요? 첫인상이. 악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해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명하는 게 퀵소이 씨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피아 네.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초반부터 홍진 오빠를 지목을 했어요, 마피아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왜? 저도 왜? 오빠인 것 같아요. 왜? 청수가 맞아, 다르다 맞아, 그랬잖아. 맞잖아. 개꺼 같은데 진짜. 먼저 죽일까? 그때 이진호 오빠도 나왔거든요. 개그맨 아, 네. 이진호 오빠. 네. 홍진호, 이진호.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마피아 같아서. 아, 이름이, 이름이 비슷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 하나는 너 있을 것이다. 네. 아, 밑도 끝도 없이 했네요. 예. 가해자 입장 이랬고, 피해자 입장 어떻습니까? 규칙이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 집에 가는 거였어요. 그게 또 이제 철령으로 지방까지 하잖아요, 약간. 아, 네, 맞아요. 그죠? 첫 번째로 제가 지목된 거예요. 아. 제가 실제 마피아였거든요. 근데, 아, 근데 진짜 마피아였어요. 아, 걸렸어요? 네. 마피아여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떨어져서 갔어요. 어. 너무 열받았는데, 이유가 알고 없잖아요. 근데 네. 이유가 이거야. 통수가 맞아, 다르다 그랬잖아.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아, 되도 안 돼. 진짜, 예. 남동생이었으면 제가 진짜 화장실 끌고 왔어요. 아, 네. 합리적 의식은 아니고. 진짜. 그냥. 저게 무슨 아, 일이에요. 오빠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성공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죠. 충격이었습니다. 어, 퀵소이 씨가 빠르게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군요. 당연하죠. 네, 오늘 기대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나 찍지 말고. 자꾸 제가 아, 찍었거든요. 그때 몇 명이 서 있어요?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서 할 때는 일단 그냥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은 사람 한 명 죽이기 시작하면 그럼 오케이, 그리고 다들 죽이는데 얘가 너무 싫어.